난 뿌치야. 오늘은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도룡뇽 친구를 소개할게. 깨끗한 물에서 사는 도룡뇽. 도룡뇽 친구를 만나려면 이렇게 1급수의 깨끗한 물을 찾아야 해. 도룡뇽 친구, 어딨니? 나 여기 있어. 넌 숨바꼭질 선수구나? 그치? 이렇게 바위에 착 붙어있으면 찾기 힘들다고. 용차, 용차, 이렇게 흙 속에 몸을 묶기도 하지. 이야, 정말 감쪽같다. 우와! 조꼬불꼬불한 도룡뇽 알 좀 봐! 바나나 같기도 하고 도넛 같기도 하다, 그치? 포도송이 같던 개구리 알이랑은 다른 모습인걸?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서 자라야지. 내 몸에 날개가 생겼어. 날개가 아니라 거다가미가 생긴 거야.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말이야. 아, 갑갑해. 빨리 나가고 싶어. 자, 심호흡을 하고 간다! 슝! 아! 깜짝이야! 순식간에 한 마리 탈출! 짜잔! 내 아가미 예쁘지 않니? 이것 봐, 이것 봐! 이쁘지? 앞다리와 뒷다리가 전부 생겼어! 신난다! 이제 아가미도 없어지고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어. 이렇게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도룡뇽 친구들을 지켜주려면 우리도 열심히 자연을 보호해야겠지? 그럼 친구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. 안녕! 퀴즈! 어느 쪽이 도룡뇽 알인지 맞출 수 있겠니? 함께 생각해볼까? 이야, 정답이야. 정말 대단한걸?